이제 한광장이라고 하거든요. 남유교목하니 불가휴사로다. 한유유년이 불가구사로다. 한지광의 불가영사묘, 강지영의 불가방사로다. 흥이 비아라 상송부지말교라 사는 어사연이 편내동이란 한수눈출 흥원부 파총산하연 지한양군 대별산하여 입강이란 강한지속은 기녀호유하야 한위후에도 유연하니 기태제지국에 가견냐람 영은 참행냐라 강수눈출 영강군 빈산하야 동유여한수합하여 동북이패람 영은창야오방은부여람 문왕지화이자근이원하여 선급어강한지간하얌 이유 이편 기음 난지 속고로 기출유지녀를 인망 견지후대 이직이 단장 정일하여 비부천일지 가구이람 인이 교목기흥하고 강한위비하야 이반복영탄지야람 교교착신의 언예기초리라 지자우귀의 언말기마호리라 한지광의 불가영서묘 강지영의 불가방사로다 흥이 비아라 교교는 수기지무라 작은 자벼오초는 목명이니 형속이라 지자는 지유녀여 오빠른 사여라 이 착신으로 기흥이 욕말 기마하니 즉 열지지요 이 강한으로 위비 단기종 불가구하니 즉 경지심이람 교교착신의 언예기로호리라 지자우귀의
언말기구호리람 한지광의 불가영서묘 강지영의 불가방사로다 흥이비야라 누눈두호연이 엽사에하고 청백색이오 장수춘이니 생수택중이라 구눈마지소절어 한광삼장이라 남녀 교목하니 남쪽에 교목이 있으니 우리 교목이라는 건 뭐예요? 잎이 무성하지 않은 나무예요. 삐쭉 커가지고 잎이 없어서 그늘이 쓰지 않는 나무. 저 남쪽에 교목이 있으니 불가유사로다. 그 나무 밑에서는 쉴 수가 없구나. 그렇듯이 한유유녀하니 저 한수 지금 말하면 저 임진강가에 아니면 저 교화다리 밑에 뭐 그런 뜻이 말이에요. 저 한수가에 유녀하니 놀고 있는 여인네들이 있는데 불가구사로다. 예전 같으면 휘파람 한번 쇽 불면 쫓아왔었는데 요새는 가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더라. 구할 수가 없다. 왜? 교화를 받아서 자기가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지광의 그러니 그것은 마치 저 한수가 아주 폭이 넓어서 불가영사하며 그 속으로 다이빙을 해서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없으며 강지영의 불가방사로다. 강의 길이가 한없이 길어서 불가방사 그 조각배 뗏목 같은 걸 띄워놓고서는 그 강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듯이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을 내가 한꺼번에 한번 행동으로 휘어잡을 수도 없고 그 여인을 꼬시려고 해도 속된 말로 꼬시려고 해도 꼬실 수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는 흥이지요. 남유 규목하니 불가 휴사로다 그렇게 하고서 한지유녀 불가 구사로다 이렇게 그게 흥이고 밑에는 한지광의 불가영사며 저 한수가 넓어서 헤엄을 칠 수 없고 강이 길고 길어서 뗏목으로 건너갈 수가 없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 밑에는 뭐예요? 그 여인 내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훔쳐올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한 거잖아요. 밑에는. 그래서 흥이비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송 무지와의 교라 위로 우뚝 솟아가지고 가지가 없는 나무를 교라고 한다 이거죠. 산은 어사야라 여기 사자는 어사에 별 뜻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 휴식이라고 써있는데 그 식자도 사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요. 끝에 다 사자가 되어 있잖아요. 생각사자가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편내동이라 그러니 요 여기 한광편 전체에 있는 그건 같다 이거죠. 사자는 한수는 그럼 이 한강이란 중국의 한수죠. 한수는 출 흥원부 파총산아야. 흥원부에 있는 파총산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지 한양군 대별산아야 입강이라. 한양군 대별산에 이르러서는 강수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강은 양자강인가요? 예. 강한지 속은, 그러니까 강수나 한수 지방에 있는 그 풍속은 기녀 호유하야. 그 여인네들이 놀기를 좋아해서, 유람하기를 좋아해서, 한위 이후에도 유예하니, 한나라 때나 위나라 때 이후에도 그런 풍속이 이어졌었단 말이죠.
지금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 강가에 가면 여인네들을 많이 훔쳐올 수 있었겠어요. 그죠? 유연하니 그러니 여 대제지국에 대제지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제가 이게 제방제자니까 강둑에 있는 노래 그런 노래죠. 거기에 보면 가히 알 수가 있더라 이거죠. 거기 잔주에 보면 그 말이 좀 나와 있어요. 조발 양양성하야 성하고 아침엔 양양성에서 출발하고 모지 대제숙이다. 저녁 때는 대제에 가서 잠을 자는구나. 대제 제녀와는 그 대제의 그 많은 여자 아이들은 화염 경 낙목이라 아주 꽃처럼 예뻐서 그 신랑 그 남자들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더라.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시를 근거해 봐도 많이 놀고 다니고 밖에 옛날 지금은 집안에 들어가는 옛날에는 밖으로 놔둔다 그런 말이겠죠. 영은 이게 헤엄칠 영자인데 영은 잠행입니다. 잠수해서 가는 거예요. 강수는 그런 강수라는 것은 출영강군 민산하야 영강군에 있는 민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지금 쓰촨이에요. 사천성 거기부터 출발돼요. 이 해가지고 동유여 한수합하야 동쪽으로 흐르다가 한수와 합해져서 동북이패라 동북쪽으로 바다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영은 장야오 영이라는 것은 긴다 길다라는 뜻이에요. 방은 부야라 이 뗏목 붙자예요. 뗏목을 띄운다는 거예요. 문왕지화 자근 이원하야 문왕의 교화가 가까운 데로부터 원하야 멀어져서 선급어 강한지가나야 우선적으로 강수와 한수 사이로 교화가 뻗어나가서 이유의 변기 음란지 속구로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음란한 풍속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고로 기 출류진열을 인망 견지우대 그 나와서 놀고 있는 여인네들을 사람들이 그 여인네들을 멀리서 바라는 볼 수 있지만 이 직이 단정 정이라야 그들이 단정하고 단장하고 정일해서 마음이 한결 같아서 비부 전일지 각오이라 그 전날 옛날에 구할 수 있었던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인니 교목 기응하고 그래서 그냥 그림자도 안 비춰지는 삐죽하게 솟은 나무에 비유해서 흥해서 시를 썼고 강한 위배야 강수와 한수를 가지고 비교해서 반복 영탄지하라 반복적으로 영탄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 교교 착신의 언예 기초호리라 지자 우기의 언말키마호리라 교교는 이게 빼어날 숫자 일어날 기자니까 교교 착신이 뭐요 더부룩하게 일어나는 처럼 사실은 이게 착신이니까 이게 나무들이 이렇게 뻗어난 거지요 나무를 빈 거지 그러니까 더부룩하게 나온 저 나무들을 뱀에 언니 기초리라 거기다가 또 그 가시나무도 베어와야 되겠구나 이건 뭐 별 뜻은 없어요 그냥 나무하는 모습이에요. 치자 우기에 그러는 중에도 그 동네에서 어떤 처자가 시집을 가는 거죠. 저 처자가 시집을 감에 언말 키마홀이라 옛날 같아서는 시집 가기 전에 내가 데리고 놀았던 여인일 텐데 정조가 딱 박히니까 이제는 시집을 딱 정해진 배필을 찾아서 간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일이 뭐예요? 언말 키마홀이라 내가 그 타고 가는 말에다가 조랑말에다가 풀이나 베다가 먹이나 줘야겠구나. 그 여인은 감히 이러고저러고 말을 붙이지 못하고 그렇죠?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을 그 타고 가는 말한테라도 이렇게 주겠다 그런 거죠. 한지 광의 불가 영사며 저 한수의 넓고 넓음은 헤엄쳐서 건널 수가 없으며 강지 영의 불가 방사로다 강이 끝없이 길게 길게 뻗어가며
뗏목을 타고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저 딸을 버리고, 이게 진짜 아리랑에 나오는 그거네요. 딸을 버리고 가는 사람, 근데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단지 여기서 그 여인이 시집가는 도랑말에게 먹이라도 줘야겠구나. 흥이 흥이 비하라 흥 교교는 수기지무라. 아주 빼어나게 삐져나온 모습이다. 착은 잡이니까 착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무 해보셨지요? 이 나무 저 나무 막 싸잡아서 막 벼고잖아요. 초는 목명이니 형속이라. 초라는 것은 원래 이게 나무 이름인데 가시나무 종류다 이거죠. 옛날에 싸장나무라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거 잘 타잖아요. 지자는 지 유녀야오. 지자라는 것은 그 놀고 있는 여인이에요. 놀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이 시집을 간단 말이죠. 말은 사야라. 말자는 먹여준다는 뜻이에요. 이 착신으로 기흥이 용말 기만이 그 나무 하는 걸로써 그 나무 배우는 것으로써 흥을 일으켜서 용말 기마 그 타고 다니는 말한테 쪼랑말한테 먹이를 주겠다라고 했으니 열지지요. 아주 속으로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것이 지극하고 이 강하늘로 위비 탄기 종 불가고하니 저 강과 한수로 비유를 삼아서 그 끝내 그 사람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탄식했으니 곧 경지심이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의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교교 착신의 언니의 기루홀이라. 저 더부룩한 저 나무들을 뜯어오매 언니의 기루홀이라. 그 쑥도 쑥이라도 배워서 와야겠구나. 치자 우기의 언말 기구홀이라. 저 여인이 시집을 가며 나는 그 망아지한테 먹이라도 줘야 되겠구나. 한지 광의 불과 영사며 한수가 넓고 넓어 헤엄칠 수 없고 강지 영의 불과 방서로다 강이 길고 길어서 뗏목으로 건너갈 수가 없구나. 흥이 비하라. 누는 누호야니. 누호는 이게 쑥이에요. 옆사애하고 쑥애자지요. 쑥과 같지만 청백색이에요. 푸르면서도 흰 색깔이 나오고 장수촌이니 그 크기는 몇치가 된단 말이죠. 생수택 중이라. 그러니 물쑥인가 보죠. 물쑥. 예, 예. 그러니까 수택 중에서 살았다 해야죠. 구는 마지 소자라. 말이 작은 거니까 망아지예요. 예. 한광 삼장이라.